사기당했다. 커피 농장을 하시는 분이 커피나무라고 팔았다. 만약에 커피나무의 열매가 열리고.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오후 5시 10분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사기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1년 넘게 커피나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이 나무, 이거는 커피나무입니다. 하단에 요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피나무인데요. 겨울을 여기서 놨습니다. 제가 겨울 동안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살아났네요. 이번에 보실 친구는 아지트의 황태자 커피나무입니다. 이 친구를 살리려고 거의 안 내던 전기사 연료를 1월 달에 4만 5천원간 했습니다. 독채 비닐하우스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잎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잘 살아있죠? 올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커피나무의 열매가 열리고 잘 수확해서 로스팅까지 그렇게 되면 100% 자가 핸드메이드 커피가 되겠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은 커피나무를 제일 먼저 봅니다. 왜 커피나무를 제일 먼저 보냐면 이 커피나무가 이제 올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아직 꽃이 안 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와서 커피나무에 꽃이 폈나 이렇게 제일 먼저 훑어봅니다. 이 나무가 커피나무가 아닐 확률이 98%입니다. 앞에 쭉 보신 것처럼 처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엊그제 방송까지 커피나무 외우고 언제 꽃 피냐, 언제 열매가 맺 백조인 줄 알고 데려와서 키웠는데 보니까 오리더라. 아는 형님이 대구 팔공산에서 커피나무 농장을 하시는 분한테 커피나무를 한 그루 샀다. 네가 원하면 갖다 키워라.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대구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올해쯤은 제 계산으로 올해쯤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나무가 6, 7월에 꽃이 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꽃이 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꽃이 필 위치에서. 그래서 제가 그날을 찍고 지난주에 네이버에다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커피나무도 종류가 많다 하니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커피나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커피에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커피나무가 흔히 말하는 커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얘는 좀 다른 종류인 줄 알았어요. 커피나무가 아닌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저는
추워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커피 농장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커피나무라고 사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다른 종인 줄만 알았죠. 그리고 얘 사진을 찍어서 다시 어플로 찾아보니까 중국 쪽에서 주로 나는 나무고 한국에서는 남부지방에 자라면서 나무는 금목서라고 찾았습니다. 노란 꽃이 피면 금목서, 흰 꽃이 피면 은목서. 주로 정원에 향이 나는 나무로 정원수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냄새가 나는 식물이니까 정원에 또 키울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나무가 금목서라서 싫은 게 아니고 저는 1년 넘게 커피나무라고 믿고 여러분들한테 커피나무라고 소개를 했고 겨울이면 비닐하우스를 사서 안에 히터를 틀어서 그렇게 커피나무라고 애지중지 관리를 하고 키웠는데 커피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황당한 마음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주신 분한테.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는데 커피 농장을 하시는 분이 커피나무라고 팔았다. 그게 저도 지금 확신이 100%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혹시나 그런 분이 팔았다고 하니까 얘가 커피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98%는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99% 커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커피나무 구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 어디 전라남도 어디 커피 농장 또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하나 다시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믿겠습니다. 오늘은 커피나무에 얽힌 사연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